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자, 고막을 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쇼다는들의 고막을, 달팽이관을 우리가 탈탈 털어갖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고단 시간, 고털 시간이에요.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서 고막을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들의 라이브로 여러분들 30분을 알차게 털어볼 생각입니다. 호털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예? 빌보드가 알아본 음색 요정들. 한 소절만 들어봐도 사랑에 푹 빠져버리게 만들어드리는 50-50 어서오세요. 50-50. 자, 인사 좀 부탁할까요? 네, 먼저 단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50-50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맏언니 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키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이자 메인 댄서 세나입니다. 세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시오입니다. 시오. 아, 데뷔한 지 6개월도 안 된 핫한 그룹입니다. 50-50라는 그룹 비용이 상당히 그 특이합니다. 50-50. 이 50-50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50-50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뭐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50-50. 네, 50-50 그룹명을 소개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50-50. 세상에 공존하는 모든 두 가지 이치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반반. 네, 예를 치킨도 들어, 이제 반반이죠. 그럼, 네, 양념반 후라이드. 네, 양념반 후라이드처럼 약간 이상과 현실, 긍정과 부정 등 항상 같이 공존하는 50-50의 세상 속, 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는 네 명의 소녀들이 바로 저희 50-50입니다. 보통 이런 걸그룹 명이라든가 이제 아이돌 그룹 명은 소속사 사장님 이름을 대부분 짓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후보가 많아도 사장님 결국 결정하게 돼. 왜냐면 사장님이 돈을 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장님이 지으신 겁니까? 아마도 직원분들과 네. 함께 아마 내부적으로. 아, 후보 있던 거 알고 있어요 혹시? 오. 들어본 거 있어요? 들어본 거?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50-50다라고만 네, 들었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 네. 사장님이 그 50-50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계약도 혹시 50-50으로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거는 파격적인 계약일까 봐. 와, 근데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두 글자씩인데 본명은 아닐 것 같고, 그죠? 다 예명을 쓰고 있는 거죠? 네. 키나는 어떤 이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당차고 카리스마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외래어예요? 네, 키나 일본어. 일본어예요. 네. 아, 키나가. 네. 그렇구나. 저기는요. 세나는 뭐예요? 저는 순 우리 말인데요. 새가 자유롭게. 아름답게 난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순 우리말 세나. 네, 세나. 그리고 시오는요? 아, 저는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고 오해를 하는 친구인데 이게 매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네, 오해를 풀려고. 아, 그래, 시오. 매력이라는 뜻의 어느 나라 언어예요? 저도 외래어라고. 근데 그냥 외래어. 네, 외래어. 예, 어느 나라면 어때? 그냥 외래어지. 그럼 아라는? 네, 저도 세나랑 똑같이 순 우리말인데요. 아름답게 자란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란. 예쁜 이름들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50-50의 신곡을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 자, 곡 속의 담당은 누군가요? 곡 속의 담당.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시오 갑니다. 시오. 네, 저희 이번 신곡 큐피드는요. 저희 50-50 세계관의 첫 시작인 프리퀄로서 프리퀄. 또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 네 명의 다양한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곡인데요. 또 이제 당차고 주체적인 소녀가 되겠다. 사랑에 더 이상 남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큐피드에서 앨범 커버에서도 큐피드가 화살을 거꾸로 들고 있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큐피드가 바보다라는 뜻이 저희 곡이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큐피드가 바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들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상징적이네 있는. 진짜. 네, 재미 요소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곡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3주 연속이 지금 진입이 돼 있고요. 와,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상 최단 기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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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제 데뷔한 지 6개월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빌보드 핫100에 올랐을 때 저희가 소식을 들었던 게 그 미국 출장 중이시던 시안 프로듀서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 알게 됐는데 모든 네 명의 반응이 똑같았을 거예요. 다들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두 눈을 의심하고 저희가 아는 그 빌보드 핫100 차트인이요? 이러면서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겠다, 진짜. 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요즘에 이 핫100 차트에 그 누구죠? 지민이 1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차트잖아요 지금. 네. 아, 근데 계속 이 6개월밖에 안 된 데뷔한 그룹이 핫100 차트한테 계속 지금 3주째 독립을 하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 요즘 K 아이돌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K-POP이 진짜 와. 심지어 너튜브 본사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와 LA의 신곡 광고를 직접 올려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너튜브 본사에서 알아서 올려준 거잖아요. 네. 얼마나 핫하면 이렇게 올려줬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광고판에 이렇게 뉴욕 타임스 여기 뉴욕 한복판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와. 사실 전 저걸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회사에서. 네. 네. 자존감 올라가라고. 네, 합성인 줄 알고. 저희가 아는 그 타임스퀘어. 와, 대박이다. 하고 너무 감사한. 뉴욕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지 못. 가보지도 않고 거기 얼굴이 붙었어. 네, 네, 가본 적도 없는데. 네. 나는 가봤다. 아, 멋있겠다. 부럽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주 핫한 5050의 신곡 큐비드를 한번 여러분 특별히 라이브로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야! 무대를 모십니다. 예, 컴온. 키나와 세나, 아란, 시오 4명의 완전체 걸그룹 5050, 50대 50. 세상은 반반 세상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중국집에 가서도 짬짜면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어차피 뭐 자 남자반 여자반 50대 50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5050라는 그룹의 신곡입니다. 엄청난 신곡 큐피드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아니, 상큼하네요 진짜 노래가. 어, 약간 뭐 심플하기도 하면서 기존에 다른 그 신인 걸그룹들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는 노래랑 좀 약간 느낌이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예, 예. 그렇죠. 좀 약간 담백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를 다 갖춘 노래가 아닌가. 멜로디가 싹 들어오네요.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와우. 바로 들어오는데요. 어, 정말요? 예. 아닙니다. 저희 곡의 그게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와. 아, 처음에 이 노래를 타이틀곡이 된다고 했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은. 사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upid, Stupid 응.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귀 속에서. 어. 그래서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계속 혼자 Stupid.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구나. 네. 느낌이 너무 와. 좋은 곡이어서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키나의 랩 라인은 어땠어요? 어, 저는 제가 썼기 때문에 어. 랩 라인은 뭔가 통통 튀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어. 열심히 썼어요. 이제 랩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겠다. 네. 아,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 됐겠어요. 어떤 랩을 탁 하면 좋을까. 네, 맞아요. 좀 중간에 뭔가 포인트를 넣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근데 후렴이 너무 생각이 많이 어. 나가지고 아, 이 곡 잘 만들면 잘 들려드릴 수 있겠다. 할떡같이 랩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축구입니다. 자, 방청객 문자가 이제 도착했는데 어, 지금 제가 녹음 중이라 실시간 문자를 못 받으니까 아, 네.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세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예. 아, 노래가 환상. 9444 앞에 번호를 읽어주세요. 아, 9444님께서 노래가 환상 음원 틀어준 줄 오늘부터 팬합니다. 화이팅. 빌보드 탑 10 가자. 10 가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444님 어디 어떤 분이세요? 저분이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분이 오늘 팬인데요. 오늘 아~ 예, 입덕하셨어요. 예. 어. 감사합니다. 아란이 다음 문자 읽어볼까요? 아, 네. 5756번님께서 와 진짜 라이브 진짜 대박 말이 안 나와요. 키나님 랩할 때 뒷목에 소름 돋았어요. 5756님 어디 계세요? 저분이 또 보내주세요. 우리 랩만 따로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어, 좋다 좋다. I'm so lonely, homie, Charlie. 짜릿한 거 원해, really love me truly. 내게 기다림은 없어, I can't wait. 너는 믿지 않아, now I'm gonna make it mine. Love is a light, I'ma show my love is right. It's not a joke, so give it to me right now. No more chance to you. You know, hey, the dumb boy. Yeah. 소리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지금도 소름이 돋으셨죠, 그죠, 그죠. 예. 계속 몸을 얼어만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그? 예. 9328 문자를 그러면 우리 시호가 읽어볼까요? 9328님께서 큐피드 노래 너무 좋아요. 포인트 안무 좀 보여주세요. 어, 포인트 안무를 보여달라고. 네. 진행을 잘하시네요. 9328님.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아, 참. 포인트 안무가 뭘까요? 스튜피드 네. 이건가요? 스튜피드. 아, 그것도 포인트 안무고 처음에 큐피드 할 때 화살춤을 연상케 하는 아,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고 쏘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 안무입니다. 어, 그럼 네. 노래와 함께 조금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보여주실까요? 아,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여기서 보여주세요. 네네, 거기 앞에서 잠깐 보여주시면 안녕하세요. 포인트 안무 아, 그러면 네 분이 함께 같이 아,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나가서 하면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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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yeah, 둘, 셋. 아니 노래만 들을 때 몰랐는데 야 춤추는 거 보니까 와 또 엄청나네요. 아,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 오, 야 세나 씨가 약간 춤적으로도 리더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야 주저함이 없이 그냥 뻑 촥촥 뻗는 게 그냥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어 느낌이 자 어, 소속사 사장님이 곡 퀄리티에 진심이라 무려 이 노래를 이제 타이틀곡으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원을 이제 내기 위해서 300곡이나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이게 네. 1차로 300곡이고 원래 더 많은 곡을 맞아요.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야 진짜 네. 얼마나 고심을 하셨길래
잘 그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그러실 수도 몰라요. 네, 그러실 수도 네. 있어요. 네. 다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구나. 와, 근데 이 얘기도 뭔가요? 본인의 차를 파셨다는 얘기가. 그만큼 좀 엄청 저희를 엄청 신경 써주셨어요. 네. 사실 이건 저희도 몰랐던 얘기. 몰랐던 네, 저요. 복을 수집하느라 자차를 팔았다는 겁니까? 와. 어떤 사연인지 정확히는 모르죠. 그죠? 네, 저희도 네네. 정확하게는 차가 바꿀 때가 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차가 바꿀 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연일치 그 시기에 또 이렇게 돼서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죠. 뭐 다들 원래부터 꿈이 아이돌이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시호는 뭐였어요 원래 꿈이? 아, 저는 원래 꿈이 되게 다양했는데 원래는 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형사요? 네. 맞아. 형사? 네. 범인을 막 그렇게 잡는 네, 그 강력계 형사 쪽으로? 어떤 로망이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막 태권도를 배우다가 갑자기 춤의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태권도에서 가다가 태권도가 하나 춤이 네, 갑자기 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아이돌이더라고요. 야. 눈을 떠보 형사의 꿈은 아주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건가 봐요.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좀 꽤 갖고 있었네요. 네네네. 오, 그랬구나. 그러면 좀 이제 태권도도 유단자입니까? 네, 저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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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일단 일단. 멋있다. 네. 아라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저도 꿈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은 음악 쪽을 생각을 하고 하고는 있었구나. 네. 근데 아이돌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진행도... 목소리가 되게 뭐라 그럴까 네.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목소리 같지 않고 아 진짜요? 약간 성숙한 그 여자 가수의 목소리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성우랑 배우 쪽도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목소리도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저도 눈을 떠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쪽이 길이었던 거지 뭐. 네.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럼요. 배우랑 그쪽은 또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좀. 네. 근데 형사의 길로 가기는 좀 약간 아이돌에서 형사가 되기 싫어. 도전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중에 한번 도전 다시. 아니죠. 연기자로 형사 역을 하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럴 수 있지. 네. 세나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작게 이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계속. 네, 하긴 춤을 그렇게 잘 췄으니까 어렸을 때 잘 췄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작게 갖고 있다가 여러 오디션도 해보고 하다가 갑자기 춤에 빠지게 됐어요. 춤을. 그래서 나는 춤을 전문적으로 춰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춤을 엄청 전문적으로 계속 춤만 추다가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15살의 댄싱 하이라는 그 대한민국 네. 최고의 10대 춤꾼을 가리는 댄스 배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갔었대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제가 그래서 그 춤을 추는 계기로 댄싱하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어서 뭔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 확실히 방송 쪽에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게 있던 나의 아이돌이랑 꿈을 네, 더 크게 해서 그 시작으로부터 제 뭔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그런 세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댄싱. 요 지금 사진. 그쵸 그쵸 그쵸. 연습생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 정도 됐고 가수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냥 춤만 좋아서 하다가도 노래라는 걸 같이 겸업을 한다는 거 자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팀 코치님이 호야 코치님이셨거든요. 호야. 근데 그 호야 코치님께서 정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뭔가 노래와 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보니까 너무 감명 깊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순간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떠보니까 다들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열심히 하시니까 네.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키나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꿈이었어요. 예. 와. 와. 어리잖아요. 네. 몇 살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유치원 지나고 진짜 어릴 때 아빠가 춤을 정말 좋아하시고 아빠가 춤을 좋아해.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이돌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아빠가 먼저 물어봤다고? 네. 신기하다. 역시서 아빠가 항상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네. 아빠가 혹시 그쪽에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빠 어렸을 때. 약간 갑자기 때. 전혀 몰랐던 억양이 갑자기 네. 어렸을 때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이 친구
그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저도 놀랐어요. 웃긴 거 언니가 그쪽이 아니지 않아요? 네, 언니가 그쪽이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 그쪽인데 제가 물러서가지고 세나가 아, 경상도 네, 쪽이에요? 네, 네. 전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에요? 키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대전입니다. 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반전이네요. 네. 네. 아버지가 그러면 아 연예계 쪽 이쪽은 아니셨었는데 춤 옛날 댄서를 하셨어요. 1세대셨어요. 아, 그래서 댄서 1세대시면 야 우리 뭐 양현석 씨 뭐 네, 요때랑 같이 춤을 추셨던 분이시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와. 그럼 아빠가 춤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가르쳐주고 했어요? 어 아빠가 너무 뻣뻣하다고 처음에는 막 다리 찢기도 어릴 때부터 시키시고 그러시고 네. 연습생활을 오래 했네. 태어났을 때부터 했네. 전문가가 키우고 있었네. 네, 계속 키우고 특화된 훈련을 오, 그럼 춤을 그렇게 오랫동안 췄으면 세나의 춤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아 역시 끼는 남다르구나. 아, 재능은 아. 재능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피프티 피프티한테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백예린의 걸그룹화. 와 너무 인간이야. 저는 참 좋아하는 가수 백예린. 저 너무 좋아요. 백예린은 그냥 서서 이렇게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 걸그룹화가 된 거야. 아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진짜 사실 전 백예린 선배님의 엄청 큰 팬이거든요. 근데 음색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메인으로 노래하시는 우리 여기 보컬 라인들이 음색이 너무 좋으신 거고 아란 씨의 음색이 특히나 이제 그렇게 들린 모양이에요. 아, 희. 저희 팀이 힘들어요. 민망하네요. 백예린 노래 혹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백예린 선배님 노래요? 뭐 우주를 뭐 우주를 건넌 거? 0310이라는 0310. 노래를 추천받은 적이 있어서 가사가 기억이 띄워드릴게요. 가사 바로 나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네, 방송 놈들이 되게 빨라요. 와, 와.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You knew that I was no good for you when we lay down after doing the things you love. You knew that I wasn't better than you. Wow. I hope that I could be seemed really fine with you leaving. 와. 아, 느낌이 있네요, 진짜로. 아, 백예린 씨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듣고 싶을 정도로. 자 우리 시오 씨가 크리스토퍼의 배드를 부른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요것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그래. 네. 예. 크리스토퍼의 배드 가사 띄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서 준비되시면 저 불러 주시면 돼요. 네. I don't wanna be another him that is over.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And you run him over ever since the start, so the end around the corner, cause I know you so well. 너무 좋네요. 목소리가 너무 뭐 야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그냥 팝 가수가 노래하는 느낌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발음도 다 좋으시고, 아, 네. 뭐 영어 공부도 많이 하셨나 봐요. 연습생 때 네, 네. 네. 열심히. 연습생이 그냥 춤하고 노래만 하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어 공부도 와. 해야 되고, 아 장난 아닙니다. 자, 50/50가 라이브 한 곡을 더 들려줄 건데 이 곡은 데뷔곡. 하이어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고털송의 라이브를 두 곡이나 듣게 되긴 쉽지 않은데 오늘 영광입니다. 방청객분들 개 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go, let's go to the stage. Oh, yeah, let's go. Yeah. 자, 하이어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내게 올 땐 머릿속이 반짝 빛을 잃었지 맘이 없대 every day 꿈을 꾸는 걸까 뭔가 이상해 웃음 짓게 돼 더 솔직하게 날 말하고 감정의 outfit 드러날 때
손을 잡은 그 담담 난 어깨 떠올라 cloud cloud 너와 나 이 순간 love the feeling sweet like live for the good times 우리 둘이 깊어 타고 높이 올라가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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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efy 구름을 갈라 두 발 안에 착해지는 세상이 보여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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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곳으로 두둥실 떠올라 더 먼 곳으로 데리고 가자 둘만의 시공간 소중한 이 시간 You keep me in the flow 달콤하게 터뜨려놔 popping like candy 레몬처럼 짜릿한 맛 너와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끌려 너의 chocolate flavor 바보처럼 부풀어진 my emotions 너와 내가 만든 new wave 좋아 모든 게 다 완벽해 Oh, I'm loving this feeling Sweet life, live for the good times 우리 둘이 기분 타고 높이 올라가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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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fly 구름을 갈라 두 발 아래 착해지는 세상이 보여 High, high, high You take me high You take me higher You take me high Just sing with me 아름다운 너와 나 Love the feeling Sweet life Live for the good times 우리 둘이 기분 타고 높이 올라가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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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fly 구름을 갈라 두 발 안에 착해지는 세상이 보여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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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ake me high You take me high확실히 50-50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아, 그런 것 같아서 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데뷔곡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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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주 막 상큼해 아주 막 뭐가 응? 과즙이 터지는 것 같아 그 부분에서 아, 예, 예, 예.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방청객들이 노래 듣고 문자를 보내주셨어 하나 읽어볼까요 또 누가 시호가 읽어볼까요 네 오 0896 님이 다들 너무 상큼해요. 몇 년생이세요? 저는 02 학번인데 산소 학번. 아유 정말 오토 학번 산소 학번. 아. 어디 계세요? 산소 학번. 예. 아, 산소 학번이시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막내가 몇 년생이죠? 저희는 세 명이 동갑이고 언니 혼자 아 키나가 언니고 네. 나머지 멤버들이 다 동갑이구나 네. 네. 0204년생입니다 네. 아 02학번이 02년생이 네, 예. 그렇구나 자 0133님 거는 키나가 좀 읽어볼까요? 네 0133님 너무 예뻐요 우리 딸도 저렇게만 크자 앞으로 언니들 너튜브만 보라고 할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튜브나 이런 그 매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꿈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돌 꿈이 꽤나 많아졌어요. 우리 어린 네, 친구들 맞아. 보면. 네. 네.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짧지만 우리 고털로 50-50의 매력 속에 좀 빠져봤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정말 나오고 싶었던 라디오 네. 프로그램인데요 Yes, Cartoon Show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력이 푹 빠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앞으로 활동 잘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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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네. 자, 50/50의 큐피드 한번 더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